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전략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 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CPI 발표 전망과 7월 금리 인상 전망까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지난주 말에는 이제 고용지표를 좀 쇼크를 받았는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뭔가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거든요. 물가지표 발표에 대해서 전망을 좀 일단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사실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선물시장에서는 7월 FOMC 회의에서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반영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코어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5% 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흐름상은 이제 완만한 하락 속도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연준의 기조 전환을 이제 유의미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이 5% 아래, 그러니까 한 4% 후반대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7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장이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7월 FOMC 회의 이후에서도 딱히 시장이 반길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CPI 발표 지표가 뭐 1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요. 네네네. 저는 이제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보다는 오히려 이제 8월이나 9월, 이제 저희가 늦여름이나 이제 초가을쯤에 접어들 때 이제 코어 CPI 절대적인 수치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를 좀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7월에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이번에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땡겨오면서 올라왔던 증시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6월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아니라면 아마 그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어갈 때 내가 담고 싶었던 종목들을 담아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고 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이제 종목장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경계 심리가 조금 일정 부분 상단을 좀 제한하는 느낌인 것 같고 우리나라로 특히 넘어가자면 저희가 6월달 수출이 이제 18개월 만에 수출 증가율이 반전을 하면서 그쵸. 약간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끄는 듯했지만 사실상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절반 정도밖에 이제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해야지만이 수출 증가 폭이 완만하게 이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7월 달에 나오는 10일까지의 그 수출 잠정치도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펀디멘탈에 이제 초점을 보다 맞추자라고 하반기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펀디멘탈의 힘을 이끌 수 있을 거는 있을 만한 동력 결국에는 수출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출이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 이제 잘 안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 이익의 회복 속도를 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지지난 주부터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조금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을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익 개선 속도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수 레벨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재료는 그렇게 딱히 보이지만은 그렇구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확신이 없군요. 확신이 네.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시장을 이제 추가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7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중국의 그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향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지만 증시가 좀 상단을 뜰 수 있는 힘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뭐 올라가는 거 알겠고 이제는 사실 그것보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실적과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확신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중국도 부진하고요. 이게 정말 바닥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유인 동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 섹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쪽인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요즘 숫자가 진짜 좋거든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리비안까지 갑자기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을 했었는데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이미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국가들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이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곳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가능성은 당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실제로도 이제 수출이라든지 전방 수요 산업도 안에서 저희가 숫자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예. 뭐 글로벌리 해서도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영향력을 보시면 저희가 반도체가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 내에서 그래요? 네, 전기차라든지 내지는 자동차 부품 또 2차 전지까지 그쵸. 저희가 상반기 이후부터 수출 영향력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이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익이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견고하게 이제 컨센서스가 유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자면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이제 저희가 최근 조정장에서도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조금 선택지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 중으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도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 구간 내에서는 여전히 주가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도 이제 클 수가 그렇겠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좀 양분화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IT 쪽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 강도가 센 업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있을 거는 같고요. 뭐 반면에 이제 조금 길게 보는 이제 중장기적인 호흡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잘 나온 업종을 좀 안전한 선택지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렇겠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뭐 사실 이제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말에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삼성이 이제는 지고 뭐 현대가 뜬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커플의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에 가장 좋았잖아요. 실적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삼성을 좀 이겼다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로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2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투자 전략,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계속 좋았던 섹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골라담는 뭐 비중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빼고 혹시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실적 시즌 주목할 만한 섹터 있을까요? 이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업종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지수의 그 상단에 대한 레벨 기대감이 좀 제한적이라고 했을 그쵸. 때는 역시 이익의 방어력이 높은 업종들이 이 구간 내에서는 상대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높습니다. 저희가 2분기 때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과거 대비해서 영업이익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을 목격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기계라든지 상사, 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까지 이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개선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그 이익 개선이 완만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로테이션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방어력이 높은 스타일의 순환매 지속이 계속해서 7월 중으로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력이 높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흔히 떠올리는 그런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이 있겠죠? 그런 쪽을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꼽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익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개선 포인트라든지 내지는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저희가 12months forward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으로 주로 보는데 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실제로 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길게 보자면은 사실 저는 IT를 이제 주도주로 꼽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만 놓고 보자면은 관련된 업종의 매력도가 뭐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전망까지 전략까지 충분히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